네, 기원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P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찐따 같던 침착맨 맞냐? 침착맨은 전설이다. 너무 좋아 진짜님. 백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드크드크님 2개월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니킴님 7개월 9개월도 감사합니다. 아 촬영 이제 끝났어. 촬영 이제 끝났습니다. 아... 자연샘이 뭐예요? 자연 선생님? 자연 선생님한테 콤보 안 맞았어요. 아... 끝났고 좀 길어져가지고 좀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네, 그쪽 촬영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하고 동물의 숲은 못해요. 지금 힘의 가리가 없어. 한 12시까지 전장하다가 가겠습니다. 자빠지기. 그 파파라미님이 보내주신 자빠지기 감사합니다. 잘 읽겠습니다. 자, 다 모이세요. 경기가 곧 시작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끝나고 자이언티님하고 그 슬리피님하고 엄청 친해졌어. 그 작곡가 박준호 선생님하고 실제로 자이언티님이 이모티콘까지 다 있대. 지금 단종된 거 없는 사람 많은데 7400이네. 7300 떨어지겠죠? 그냥 안 바꿀게요. 뭘 띄워 띄우긴. 왜 없어졌냐면 계약이 끝났어요. 아 개팔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계약 관련해서는 빨리 왔다 갔다 했는데 그냥 내려달라고 해가지고 내렸어요.
아, 짱루님 감사합니다. 제가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라팜? 라팜으로 할까요? 후원 감사합니다. 4,400이요? 대기 뭐 좋을만한 게 있나? 그냥 하는 거지. 직박이형, 직박이형님 계시면 하고. 안 계시네. 안 계시면 못하지. 하이바이데이님 후원 감사합니다. 그 찐따 같은 침착맨 맞나? 진짜 침착맨의 전설이다. 진짜 가슴이 뭉클해진다. 나 직박이형하고 하면 질 것 같은데? 나 진짜 너무 못해. 나 어저께도 혼자 좀 했거든요? 조용히 게임 하다가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니 그 아내가 처갓댁가 있어가지고 처갓댁 가 있을 때 그냥 좀 해놓고 한 12시에 가려고. 뭐 하지? 라팜이니까 용 같은 거 나오면 이게 시너지가 더 좋지 않나? 이거는 좀 붙이기 힘들잖아. 소영이도 같이 갔죠. 건투를 빌게요. 7,400이네요. 아까 보니까. 야, 찐따 같던 말리고스 맞네. 돌아오셨군요. 아, 이거 건조 때리기로자. 리옹 토큰? 토큰 챙길까? 토큰 챙기면 업하면서 살 수 있거든? 어차피 지금은 못하니까 얼릴까? 이대로 그 다음은 그 대신 못 훔쳐. 짱루님 감사합니다. 짱루님 감사드려. 뭐야? 아 이거 왔다 갔다 돌리기. 쏘지도 않고 시작하네? 소질이 있으시군요. 어? 황금. 안 움직여. 이대로 계속 가시죠. 아, 얘가 완전 깡패야. 얘는. 임듀 합쳐버릴까? 이거 사서? 합쳐버리자. 잘하고 계십니다요. 나를 오 잘 잡았어. 이거 비를 왜 안 팔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스탯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돌아오셨군요. 방금 좀 어떤가요? 할까? 스코어 루나님 1,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팔까? 안 팔래.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로 어차피 잡을 것 같군요. 저주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결합하라?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오오오오오오 얘를 죽이고 얘를 죽이고 그 하려고 했었나 봐.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두 개 팔아? 하자. 육념을 아 이걸 팔았어야 했는데 용이 두 개네. 용이 좋아요.
저음이 있네. 좋아, 이거 여기다 박아보자. 아, 봐. 여기 찌꺼기 있지.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사상에서 이제 그 멈춰서 버프를 좀 계속 해볼게요. 히드라? 히드라 못 때릴 수 있어. 여기로 갈까? 있지? 페어 있고. 바닥이 좀 너저분한 건 이해해 주시죠. 이 하수인들이 077 찾다 보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뭘로? 와우. 이거 가져. 찐따 같은 침착맨 맞냐? 지금 뜨거우지.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침착맨님 감사합니다. 수위는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기계 사부? 가까이 와. 들어봐. 얘 왜 이렇게 저 터졌지? 쎘는데? 아까 전설이었던 미라우스 맞냐? 미라우스는 찐따다. 펄하. 이대로 계속 가시죠. 아, 잘 붙였어. 싸웠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룡? 룡 이거 사나? 얘도 필요 없잖아. 사성 기계 가져올 게 없죠. 그래만 골드를 드리자.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이대로 계속 가시죠. 왜 이렇게 못하죠? 1, 2단은 무조건 성공권 가져가요. 아 원래 이 정도였어요? 왜 이렇게 잘하지? 불안부터 찾으려면 또 올려야 되는데? 결국 덱 수준은 똑같은데? 안 해본 거 이거 해볼까? 이 제일 구려? 좀 늘었나요? 호민이 형, 좀 늘었나요? 형, 들어와요. 나 도저히 못 참아. 아 감사합니다. 일단 재활 할 만큼 했는데 이상하다.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재활 할 만큼 했잖아요. 일단 시작 좋아. 그러니까 성적이 한 막 6등, 8등 이러다가 한 2등, 1등 너무 그거야. 너무 못해. 플레이가 그 말이 풀리면 그냥 하는데 안 풀리면 뭐, 아예 뭐 못한다는 거거든. 저도 게임하는 그 어떤 풀어가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 지금. 안 풀리면은 그냥 멍 때려. 방금 좀 어떤가요? 뭘로? 하나? 올려! 알았어 나 올릴 테니까 올려. 하, 안 올리네. 왜 안 올리지? 멀룩인데? 2,3인데? 2,3 멀룩인데? 올리지? 비겼죠? 2,3 멀룩. 평소에 7, 8등 하는데 이길 때 황금 뒤표 잘 붙고 불안으로 쑥쑥 썩썩 쫙쫙.
뭐 이렇게 탁 매끄럽게 굴러가는 느낌.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저는 이렇게 갔거든요? 이렇게? 개발님 감사합니다. 얼려? 얼릴까? 나쁘지 않거든 이거? 그냥 가져가기? 성공권 뺏기. 오 좋아. 버프 붙여. 아 의미 없네. 쥐새끼. 아오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죠. 그러니까 7코 타이밍에 업하면서 하나 사는 것까지는 그냥 아무거나 사면 돼. 그냥 센 거 쉬워. 운영이랄 게 없어. 거기까지 그냥 뭐 일단 하고 삼성에서 뭘 찾는지를 다 해내는 것 같아. 요즘에 지도자도 잘 안 쓰죠. 보통 뭐 가져가? 반사 로봇이나 황금용 아니죠 청동용. 이게 형 키워놨으니까 다른 데 패주겠죠? 괜찮아요. 누구든 자 여기 제일 센 거 이거예요. 올리고 합니다. 맞죠? 여기까지는 뭐 그냥 뭐 당연히 하는 플레이고 그 다음부터 삼성에서 이거 있으니까 고개사 나오면 고개사로 가도 될 것 같고 님드락님 1000원 감사합니다. 월록 팔고 엮는 꽈방. 근데 이게 토큰이야 결국은. 여기서 토큰을 얘를 땡겨서 쓰냐 안 쓰냐.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한 것만 들어. 안 죽었죠? 못 갔죠? 아 미친 듯이 잘 썼네. 또 살죠? 쭈꾸미의 힘이죠? 여기 이거 여기다 쳤으면 전설이다. 소질이 있으시군요. 자, 살 거 없어요. 그쵸? 살 거 없어요. 넘깁니다. 이거? 사놓는다? 그냥 사놓는다? 아니에요. 아니죠. 주꾸미는 하나 사요.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꽈광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느조스에 걸면 얘가 때리고 생겨서 또 때려요? 아니잖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그러니까 얘가 낫지. 얘는 다 죽고 나서 때릴 수도 있는데. 아, 또 때려요? 아, 조금씩 낫네. 이거 그냥 쓰기 좋거든? 그냥 리롤하고 이걸 여기다 죽음에다 걸까? 팔고 좀 쓰기?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노래라! 영능 쓰는 거는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얘가 난 더 좋은 것 같아 확실히. 이대로 계속 가시죠. 엣지킹은 환생시켜. 덱을 왜 이렇게 잘 만들어? 그죠? 덱을 왜 이렇게 잘 만들어? 내가 뭘 방황했나? 돌아오셨군요. 방금 좀 어떤가요? 이거 사죠. 7만원 때 방황했다고? 이거 팔아. 용냐말 이거 팔아. 아! 잃고 죽구미. 그거 할 수 있었잖아. 승패를 결정 지을 수 영능 쓸 수 있어. 어? 그럼? 용냐머리거든. 불안 있으면은 이거 팔자. 이거 어때? 이거 팔자.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천보용 있었지? 아 맞네? 천보용 있었네? 죄송. 어 안 터졌어. 또 이거 안 터져가지고 지랄하네.
이거 해? 좀 이거 쳐내고 그죠? 쳐내고 사자는 근데 팔 수가 없는데? 이대로 계속 가시죠. 다음에 이거 팔아야겠다, 그죠? 응? 오잉? 이 악물고 잘 싸우는 팀. 혹시 이거 건드려주나? 오, 잘 깼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은발로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뭘 못했어? 방향을 못 잡았어? 이거 잘 풀린 편인데? 죽음이 도발 아닌데 안 한 거? 4-4면은 터지는 거 아니야? 청둥릉 놓친 거 실수 맞아요. 그게 컸나? 청둥릉 키웠으면 한 4-2거든요? 쭈앙쭈앙 이거? 4-2 천보. 그럼 사자를 쳐냈어야 됐나? 7명의 새로운 상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돈 여유있는데 리롤 다 안 돌려보고 김을 내는 거? 그래서 뒤에 나왔어? 안 나왔잖아. 건투를 빌게요. 청둥룡 있었으면 아까 그 알 같은 거 깨서 살았을 것 같은데. 정말 뜨거운데요? 깜짝 놀랐네. 어차피 이거 하나 써야 되거든? 이걸 왜 얼고? 뭐지? 뭐 샀어 지금. 뭐 샀는데 안 냈나?
오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 아니 이성이 아니잖아요 지금. 버프 이거 이쁜데? 이거 버프하자.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버프 얘 안 했어. 이거 뭐, 뭘 갖고 있었던 건가? 패드 없었는데? 뭐지? 근데 그냥 안 깔 이유가 없거든 일상에서? 이대로 계속 영능이라고 치면 영능 하고 깔면 돼서. 잠시만 뜨거워진다. 소질이 있으시군요. 두 개 사는 건데 이거 두 개 사기 싫죠? 그럼 영능을 누를게요. 와 좋아. 올릴게요. 그죠? 올릴게요. 왜냐면 업하고 이제 살 거니까 이거보다 좋은 게 없죠. 노노? 왜? 왜 노노야? 이거보다 좋은 게 없는데? 이성에?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먼저 제발 내가 먼저 제발. 아 이게 더 좋다. 야 토끼로 이거 찾아가지고 그러네.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죠. 삼성? 악마들에게? 근데 이건 순방용이던데? 그죠? 악마는 순방용이죠. 도발은 뒤로 빼면 안 돼. 얘도 악마잖아. 센 걸로 그냥 해서 스탯 이쁘게 가야 돼. 얘 괜히 앞에다 놓지? 얘를 이런 데 못 잡아. 첨부 없으면 무조건 공격력 높은 애 먼저 때리는 게 좋아요. 슈팅을 안 죽네. 다 스탯이 슈팅을 안 죽네. 열받게. 주영고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 맞죠? 근데 이거 지금 키울 필요가 있나요? 지금 키울 필요 없죠? 이건 그냥 좋아서 사고 싶은데. 좀 뒤로 보낼까? 뭘로? 아 얘를 나중에 이렇게? 피라마드 얘 엄청 키웠어.
무거워진다. 이 약물을 쓰는 거 뜨거워진다. 이 약물고 더 아픈 걸로 남은 거 뜨거워진다.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용조? 두 알을 뒤로 빼? 두 발이 먼저 치는 게 좋다고요? 왜요? 토큰 나와도 여기 있잖아. 순서대로 가잖아. 얘보다 앞에 있으면 언젠가 순서가 오는데 이건 그냥 공격력 높아서 앞으로 때리는 거 아니면은 토큰 찾는 용으로 하는 거는 앞에다 둘 이유가 없어요. 이대로 계속 가시죠. 얘가 공격력이 높아서 앞으로 보내는 건 맞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밀어버리고 괜찮아. 야, 가자. 아루거스? 굳이? 주규미? 굳이? 영조 지금 악마가 나 빼고 없거든? 아, 얘 있지? 미라우스. 미라우스 사정에서 여기 멈췄지? 이따가 또 많았을 텐데 순서대로 싸우는 데가 있지. 업했네. 잘하셨어요. 나도 업해야 되나? 일단 이거 한번 돌려봐. 브란 필요 없잖아. 악마 필요 없어. 이거 굳이 이거 할 필요 없거든. 올리자. 헤어 어차피 풀 때 육성 어미 인프 찾을 수 있으니까. 아,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이거 팔라고요? 왜 팔아요?
왜 팔아? 귀 여기 안에가 가려워. 이러마드 멀록 이거 체력 엄청 늘려가지고 슈팅한테 안 맞을 텐데. 얘 불안. 이거 거의 다 갇혔거든. 와, 피었어. 체력이 점점 늘어날 텐데.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황금 하수인을 얻을 수 있겠군요. 어차피 돌려도 못하잖아. 만족한 고객, 노생. 안마곰. 어? 우리가 널 맞게. 맞아, 맞아.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일단 사. 악마? 지금은 이게 세거든? 누가 잡다는 거야? 이건 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체제 전환할게요.
아 없네? 그냥 악마네 얘? 지랄 악마 와, 잘 들었다. 이겼어. 어?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살 필요 있어? 바꿀 건데? 육성 찾기? 또 이렇게 나와버리네. 이야, 아주 듬직한 하수인이군요. 야수 쳐내라고? 이거 되게 좋은데? 일단 얼려. 이거 황금 찾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그 육성 찾을 수 있으니까. 세 자리거든? 알프스 천연수님 31개가 되겠습니다. 좋은 전략이군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얘 필요 없어. 아이고 깜짝이야.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왜 악마가 자꾸 나오지? 일단 졌어. 말가만 잡으면 5, 7, 11 느낌은 있네. 됐어. 잘 먹고 있어.
근데 괜찮은 야수가 없었어요. 계속 살려간다. 지금 얘 사고 그러면 네 개잖아. 일단 이거 사요. 왔는데?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왔는데? 쓰르고 다시 해보시죠.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죠. 쥐대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쥐 이거 대신 쥐는 맞거든? 그러면은 이거 올리고 이렇게 팔고 이거 팔고 이거 올리고 이 자리를 딴 야수로 바꾸죠. 굳이 찍 아니다 쥐 있으면 얘가 있어야 되는데. 사자보다 쥐는 좋은데. 얘를 빼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얘 사자 팔고 쥐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런 얘를 찾아야지. 이런 애 얘 찾았으니까 이런 애나 이런 애 골드린 얘가 없으면 걔도 필요 없거든. 엄마 곰을 왜 파냐면은 얘밖에 쓸모가 없잖아 지금. 그냥 스택 23, 23이야. 결국 주력은 이거야. 그리고 버프 주는 거. 그래서 얘는 다음에 얘 팔고 버프 하나 주고 얘 팔고 다른 야수 사는 게 제일. 그러니까 쥐를 사야지가 아니고 골드린이나 이 리븐데어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좋아.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이런 애가 훨씬 나. 사고.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얘 스탯이 많아가지고 독성 필요하거든. 사바나 쳐내야 돼. 그리고 얘가 이 자리를 또 차지할 수도 있어. 사자 팔아.
사자 팔고 그리고 아나의 힐란 얻고 얻고 데몬 도발 가슴이 뜨거워진다. 대충 취약하죠? 와, 이거 미쳤네. 얘가 다 이렇게 때려서 잡고 얘 했으면 가봐. 고생했어.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그렇게 떡대는 아니라서 이거 합쳐도 될 것 같아. 좋은 전략이군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올려서 얘 스탯 올려놓고 팔고 얘 빨리 죽을 수 있게끔 하자. 어때요? 괜찮죠? 얘 팔고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그리고 얘가 히드라 있었거든? 쓱 긁어서 얘가 죽게. 그리고 죽었으면 바로 히드라 긁고 독성 나가고 이쯤에서 하나 풀어줄까? 얘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 내가 먼저 때릴게요. 찐따 같던 피라마드 같네. 피라마드 이제 얘가 먼저 내가 먼저 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앞에다 놓고 얘 여기다 놓고 터져도 되는 얘를 여기다 놔서 한꺼번에 터지면 쫘르륵 나오잖아. 그렇게 했었어야 됐던 것 같아. 무조건 되는 거, 그지? 생각해 보니까 이거 그냥 두 번째가 맞았어. 이상하게 모르겠었어. 그래야지 내가 먼저 치든 제가 먼저 치든 한 번 때리고 때리고 긁고. 근데 내가 이걸 해가지고 도발을 치워버리니까. 제대로 들었어. 이거 제대로 쐈으면 이겼는데? 이겼을 것 같아. 그죠? 히드라 한번 내가 제대로 긁었으면 이겼을 것 같아. 아닌가? 윤기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하기로 큰 마음 먹었는데 방송 보고 있는 한설 해주세요. 히히히. 아 디스코드 공부에 벌록 피 66인데 어떻게 이기냐고. 아무튼 이겼을 수도 있어. 버그 나서 이겼을 수도 있어. 얘 해볼까? 짱세라? 짱세라 좋아요? 개사기래.
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리용. 그냥 이거잖아. 얘가 이길 수 있는 거는 없어. 무조건 이 둘 중에 얘가 더 좋아. 작은 하수인이라도 얼려? 일단 얼려볼게요. 도발용이 훨씬 낫지. 2111 멀록도 먼저 공격하니까 얘가 죽고. 그건 지잖아. 근데 이건 비기고. 아, 다른 분들한테는 비밀이고요. 어차피 없다고. 토큰 샀나? 쭈영 뭐 샀지? 뭐였지? 어, 일리단. 일리단 되게 좋아 보이던데. 이거 얼리면 또 나오거든? 용? 아, 일리단 구려? 근데 올리고 얘도 올렸네. 왜 얼려 이걸? 왜 얼려? 왜 얼가? 이거 왜 얼리는 거야? 나 이게 나와도 어차피 이걸 팔고 사야 돼. 동부 2천 회장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용 컨셉으로 믿는데 이성이 여기서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소질이 있으시군요. 팔고 이걸 사라고? 찐따 같던 이세라 맞냐? 그니까 굳이 얼릴 필요가 없었잖아 방금. 그죠? 개짓이야. 아 이런 게 나가는데. 얘가 허수에 비쳤어야 돼. 누가 얼굴에 크크? 다시 돌려봐요. 다 얼굴 하는 얘기밖에 없어. 전설이다. 이야, 다들 긴장하겠는데요? 리체즈 32님 3주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사 로봇. 올리고 얼가? 굳이? 굳이 얼갈 필요 있어요? 굳이? 이거 꽈봐. 근데 이거 사면은 얘 올라가요? 4-2로? 배치하면? 근데 이거 스탯 2성치고 나쁘지 않아서 이거 얼가는 거 괜찮은 것 같아. 전투 중에만? 아 그러네. 왜냐면 이성의 기대값이 3-4짜리가 별로 없어. 아 근데 뭐가 돼도 비슷했겠네. 뭐가 됐어도 30이라 방금은 제루스가 맞다고요? 왜? 돌아오셨군요. 왜 제루스야? 용조? 용족이 라팜하고 내가 가네. 이거 없었으면 아까 더 처맞았어.
역사용 의사? 이거는 3뎀 주고 1리야. 용족이라 3뎀이 이게 의미가 있나? 얘가 낫지 않나? 화광도 괜찮았어요. 화광 살걸. 화광 사서 그 뭐지? 기계 공격력 상체 해주는 거 하면 좋았었던 것 같은데.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잘 맞아주네. 이게 더 좋았다. 여기에 붙은 게 더 좋았어. 결과적으로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이교용 좋죠? 결합하라? 봐봐, 이게 있었네. 지금 내 밴드를 사놓는 게 낫지 않아요? 내 밴드? 아니, 용하고 시너지가 없는데 왜 자꾸 용을 사려는 거야?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내 밴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기계랑 무슨 시너지야? 내 밴들이. 아니 이게 용으로 미는 게. 이대로 계속 가시죠. 아니 그러니까 용하고 시너지인데 뭐 황금 만든다는 거야? 가짓수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용을 밀어. 해도 수만 않으면 더 강해질 수 있었죠. 이거 팔자.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방어 시스템 가동.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지요. 이게 좋지. 리필은 다음에 업하고 찾아볼게. 기계? 기계가 지금 나도 기계로 가잖아. 지금 네 명이야. 기계 지금 나까지 합해서 네 명. 그렇게 안 되네. 좋아, 잘 들어갔어. 아 좋아, 이뻐. 좋아. 좋아. 대잘 써놨다. 얘를 못 때린 게. 근데 다른 게 좀 잘 싸워서.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룽 여기다 버프 해줄까? 이거 어차피 전함 터지는데? 아니면은 올리고 첨부 채우는 기계가 증식하는 위협 같은 걸 좀 가져갈까? 업하지 말자.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방어 시스템 가동. 이걸 사놓고 팔고 하면은 6, 7 별 차이 안 나거든? 이렇게 갈게요. 어차피 2 정도 차이밖에 안 나. 이대로 계속 아니다, 이게 가시죠. 더 올라가네. 이게 더 올라가서 시너지는 더 좋긴 한데 이 체력이 안 되는 게 더 많죠. 오! 잡았어! 좋아. 얘는 이기겠는데? 너 아프겠다. 이거 업하고 하면은 업하고 팔고 붙이고 사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붙이고 브라운으로 가야겠죠? 폭군? 폭군까지 하면 이거 하면 네 개 4, 4 붙는데? 느려. 불안이 난 것 같아. 불안 깔고 정신이 불끈 솟는군요. 깔고 이거 좋아. 얼릴까? 이거 어차피 이길 것 같거든? 두 개 팔 게 없네? 이거 두 개 팔면은 얘 버틸 수 있으면 파는 게 맞거든? 이런 손해 안 보니까. 팔아도 될 것 같은데 안 죽을 것 같은데. 팔아보자. 12. 방어 시스템 가동. 얘도 하네. 이대로 계속 가시죠. 안 죽을 것 같은데? 아, 올려도 1코가 이득이잖아. 아, 약하네. 기계덱은 불안이 좋거든. 기계덱은 흥미력 피해. 그리고 불안 있으니까 용냐멀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 히드라 같은 거 나오면 용냐멀로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기계는 어차피 이거 합쳐가지고 해버려도 돼. 소질이 있으시군요. 이거 천보룡 괜찮거든? 천보룡 챙길게요. 호민형 죽었네.
도발이 있는 게 낫나? 용 팔게요. 악마. 공날개여 영원하라. 20대 맞았어. 뭘로 개 키웠나봐.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이 팔. 이거 맞으면 건 좋은데. 얘가 은근히 난 좋은 것 같거든? 그냥 공격력 이렇게 뻥튀기, 상체 이렇게 뻥튀기 하기 힘들거든?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하, 이거 사놓고 싶다. 이건 일단 맞아요. 이거를 사는 거, 지금 사는 건 에바잖아, 그치? 이건 에바야. 이거 사 일단. 욕만 있어도 좋아. 멀록도 사? 근데 어차피 여기 한 자리는 야수 자리거든. 얘 할 수가 없거든. 돌릴게요. 황금 하수인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기계 용.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예. 예. 이 하수인들 좀. 예. 보세요.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네네. 근데 이거 왜 팔았죠? 아, 형 때문에 팔았잖아요! 네? 오자마자 승질이야. 아, 왜 팔았지? 근데 이길 것 같음. 저 지금 집에, 집이에요. 아, 그래요? 집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거. 유튜브로? 노트북에다가 지금 이거는 에어팟 프로예요. 깨끗해요? 예, 네. 어, 좋아요. 음질 좋네요. 소질이 있으시군요.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되게 실력이 느셨네요.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나는 알아, 내겐 보여. 만족한 골드.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저기 에이 뭐야? 좋다. 아니 나는 유명인 쳐내고 기계할 사진. 유명인을 쳐내라고요? 네. 이거 붙여가지고? 네. 이거가 과연 이게 있나? 찾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어차피 죽으니까. 네. 이거 깔아놓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얘보다는 알이 훨씬 좋으니까. 왜냐면 대포도 맞아주니까. 제가 이제 한 턴밖에 없어서.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제 엄청 센데 미라우스 긁는 거 대비해서 한 이 정도? 미라우스 엄청 세요? 아 맞다 형. 네. 미라우스한테 죽.. 아니에요 전 형 멀로한테 죽었잖아요. 저는 모든 사람한테 다 한 대씩 맞고 죽었어요. 잘했어요.
최약체였어. 이대로 좋아요. 계속 가시죠. 얘들아. 오, 배치. 미친 배치. 아. 아. 미친 배치. 오, 여기? 취한 것 같아. 아니, 전투를 너무 잘해. 없어. 취한 것 같아. 이겼나? 이때는? 600 불안, 불안, 그냥 불안 먼저 쳤는 놈이 이겼네. 반사 로봇 어때요? 반사 로봇? 코발트 로봇 좋아요. 코발트 상위 호환 같은데? 상위 호환은 아니죠. 전투에서만 올라가니까. 코발트보다 안 좋죠. 그런가?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쳐내고 얘를 사놓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와, 국밥 든든해진다. 만족한 뭐라? 이거? 아니야. 히드라로? 뭘로? 뭘로 올라갔나? 어? 왜 안 하냐고요? 기념. 어? 미쳤다. 너무 든든하다. 든든. 이 사이에? 첨부 사이에? 그냥 껴주기. 멀룩이라서 독 나오면 뭐 조지는 거지 뭐. 독 하나 있네. 두 개 있네. 조졌다 니 조졌다. 어, 살았어. 뭐다? 어때? 근데 쟤 어떻게 독성이? 돌아오셨군요. 방금 좀 어떤가요? 뭘로? 아, 죽어. 얘 왜 죽었지? 해골한테 죽어버렸네? 그러네요. 그냥 끝났네요, 저. 2등이네요. 네? 어? 쌍국밥. 쌍국밥. 국밥 두 그릇. 국밥이 의미가 없는데? 불안이 의미가 없죠, 이제, 그죠? 얘가 의미가 없어. 독성이. 천불이 피면 모른다고? 아, 얘가. 아, 그러네. 최대한 뒤로 가 있어야 겠다. 독성이. 어? 얘가 잡아주나? 독성 하나 잡았어. 어? 모른다. 모른다, 이렇게 되면. 좋아? 이겼어. 아, 목숨줄을 못 끊었어. 얘 이제 독성 계속 붙이는데? 거 봐요, 내가. 국밥 살았겠다. 이런 걸로 채우라고 이거를? 일단 불안 쳐내. 이제 일단 리필은 이제는. 있어야 되는데
천부용이 낫다고? 아니지 예일이피를 채워주니까. 허섭이 하나 사나? 아니 이런 비슷한 건 많아. 버리고 할 게 없네. 찾으면 안 나오는데. 버리고 할 게 없네. 이거 마지막 판이니까 불안 버려야 되지 않아요? 어 국밥. 이거 저기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만족한 이 필드는 하나 찾아야 되는데 뿌름니 같은 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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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칸가루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이사나 되는... 똑같아. 리필 기능 중 하나 독 늘어났어요. 독 늘어났어. 독 늘어났어. 독성 일단 처리했다고? 아 독성 두 개 처리했다고? 절수 없네. 큰 거 센 거 죽어버렸네. 아 이거 졌다. 어 모른다. 잡는다 잡는다. 이거 어떻게 써야 됐지? 잘 싸웠어요. 리필로 도배? 아 리필을 많이 사서? 저 애기국 애기국밥을 팔 애기국밥을 팔고 네 리필 한 두세 개 넣어놨었어야 됐나? 딱 자견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국밥은 뭐가 좋냐면은 독성이 다 있는 건 아니니까. 허수아비 두 개면 이겼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기계덱 돌릴 때 보면은 순서대로 안 채워줘요. 순서대로 안 채워줘. 그렇긴 해. 하지만 확률상으로 보면 그나마 이길 확률이 높은. 그래 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아르거스 리필? 아르거스 리필이 뭐? 아르거스 천부에다 이렇게 바르고. 리필 앞에서 쫙 세워가지고 딱 계속 갖다 박아버리기? 그것도 방법이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요 아르거스를 박죠. 때리죠. 뭐 태어나면서 부활을 하잖아. 그럼 얘가 한 번 더 때려. 그전에 재수없으면 또 하나 죽어. 또 하면 또 나오면 또 그 원리로 죽어. 그래서 옛날에 코발트 할 때 안 쉬운 거야.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좋아요? 전 전통의 강호 요그사론 골랐어요. 요그사론? 제드인데. 제가 가장 아끼는 지휘관께서 돌아오셨군요.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 얘가 좋아? 나 얘 부른 것 같은데?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토큰에 어떻게 이겨? 이일이 먼저 치는데. 비밀이고요. 아 기선제야. 아 맞네. 기선제야군.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갈까? 야스? 야스면 내가 이기잖아, 그죠? 야스면 내가 이겨요. 형 뭐지? 형 요구? 저 요구요. 요구? 용 자체가 나 별론 것 같아. 굳이 갈 이유가 없잖아. 끝까지 가도 그렇게 막 되게 완성되는 느낌이 아니야. 칼레코스까지 가야 되고. 파라형 사고. 네. 올리고 이렇게 가는 게 어때? 좋아요. 파라형 계속 쓸 것 같은데? 용 이거 좋은 아닌가? 와. 진짜 뜨거워진다. 뜨거워. 뭉클해진다. 용은 제우스로 칼렉 일찍 찾기 압살 불용 황카 빨리 찾기 합니다. 괜찮아요.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어라?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이 아주 커다랗지. 33 쏘니까 나쁘지 않거든. 페어에다가 천보는 함정인 게 얘한테 걸릴 확률이 높잖아. 팔고 업은 별론 거 없고. 불사용을 앞으로 가라고요? 왜요? 이대로. 불사용을 앞으로 가? 지고 있습니다. 나와 안 났어. 버니지 자체는 약해지네.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뜨거워진다. 호민이 형 요구요. 요구가 처음에 좀 많네. 악마 못 팔아요. 근데 3 사면은 나쁘지 않죠. 못 팔아요. 이래도 못 팔아도 나쁘지 않죠. 삼성에서 좋은 게 청동룡 찾아서 계속 키우는 건데 청동룡이 얘랑도 좋아서 청동룡이 좋고 걔 반사 로봇 좋고 그 정도? 계속 가시죠. 오, 잘 잡았다. 아니. 와 이걸 이거 쳤어. 이건 양쪽에 여기 됐어. 무시무시하게 키웠어.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건 페어고 용이기도 하고 페어니까 가져가자. 그리고 이것까지 살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이거 해주고 있다고? 살 이유가 있다고? 왜? 두 번 쏘니까? 이거 올리고 서치하는 게 낫지 않아? 뜨거우시네. 명령은 꼬박꼬박 써야지. 계속 쓸랜데.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오, 그래 미치겠어. 이길 것 같죠? 아, 좋아. 너무 귀여워. 사기야, 이거 진짜. 내 사기야. 와, 진짜 예쁘게 작동하네.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업할까? 업하고 이거 하나 살까? 용... 야 뭘 뭘은 없거든? 없어도 4단계 가고 이게 지금 괜찮아. 얘 내 팬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얘는 팔고 얘는 좀 써야 될 거니까 냅두고 페어고 제일 먼저 쳐내야 되는 게 얘. 어차피 야수 나와도 용냠을 하더라도 히드라나 이런 거 쓰지. 사자나 히드라 쓰지. 굳이 얘 쓸 필요 없으니까 얘가 제일 1순위로 쳐내고 히드라 나오면 얘도 쳐내고. 근데 용냐물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이쁜 그림이 전원맨도 있고 사성 갖고 이쁜 용 찾았고 여기서 뭐로 가? 용덱을 가? 용덱은 뭐 할 게 없는데. 이대로 계속 가시죠. 토깽 필요 없어. 얘 사. 얘 사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얘 이거 있으니까 토깽 사자. 두 개 올라가니까 얘 좋거든. 일단 얘 팔고 이거 팔아. 팔고 사고. 아, 내 팬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사고 팔고 사고. 여긴디가 내가 여기서 진 좋고 혼합? 혼합? 어차피 얘가 뭐 좀 벗겨줄 수도 있으니까 얘 앞에다 놓을게요.
이거는 아직 늦지 않았거든? 바꿔도 되니까 당장 좀 쓰다가 바꿔도 되니까 그리고 얘 쳐내야죠. 요건요 악마 별로 없네. 이거 잘 바꿨어요. 이거. 이겼죠? 도사기죠? 정도? 딱짜견님 감사합니다. 난 이거 불안 안 찾고 페어 같은 거 찾아서 불안으로 하는 게 이뻐 보이거든. 이거.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내 팬들이 이렇게 많다니. 아까 누구였지? 앨리스? 청지기. 청지기. 됐어. 아, 나 팔았구나. 쏘는 거. 얘가 더 좋잖아. 그죠? 이걸 얘를 팔게요. 얘를 파는 게 낫나? 얘를 팔까? 이거.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만 골드를 드리자.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대포 하나 더 쏘고 찌꺼기 좀 있는데 여기다 붙었어. 좋아. 대포가 한 발. 대포 이런 데 맞을 수도 있네. 대포. 좋았어. 됐죠? 올리고 하느냐인데 올리고 불안 찾을까? 얘는 아니죠? 하자. 야슈. 얘 정도 쓰고 가로? 얘도 안 되는데. 일단 멀록은 가져가야 돼. 그죠? 이거 좋거든? 멀록 있으면? 어차피 두 자리 있으니까 요거 용으로 하나 사긴 사야 돼. 얘를 가닥을 어떻게 잡아야지? 그리고 얘를 사도 올려놓기가 좀 힘들어. 불사용 얘 빼고 얘 빼고 얘도 빼도 돼. 지금 얘 전함이라서 멀로캡 전함이 두 번까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죽겠죠? 와, 이쁘다 이뻐. 끝났고. 이거 얘 멀록만 샀대요. 얘는 키워볼게. 얘도 지금 키워? 아니죠. 못 키워. 얘 정도면 체력 많거든? 전함에다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버프 필요 없고 독성 사고 팔고 붙이고 팔고 붙이고 팔고 기계니까 이런 느낌? 이거 어떡하지? 너무 센데? 불안해다가 이거 너무 욕심 아니야 얘? 됐어. 일단 죽였어. 이거 어떻게 잡지? 야, 깨져가지고. 죽었어. 얘도 못 보지. 죽었습니다. 딱 때문에 죽었어. 아, 안, 아, 살았다. 이게 사성이었어.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좀 가야지. 말간지스 가야 돼, 이거? 아, 이거 할 걸. 아, 아. 미친. 팔아형 팔았어야 되는데. 죄송. 아까 나 누구 만났지? 아, 얘였네, 또. 꽈광, 캉고르. 불안 있다, 불안.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아, 이거 팔고 했으면은 8-4-5인데 오, 이거 근데 첨부가 뚫려가지고 얘 근데 내가 아까 패내잖아. 난 더 강해졌다고. 빗송 찾은 중일 것 같아.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어? 잘못했다.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이상한 거였다. 계산 실수. 그 대신 얘가 조금 더 올라가. 오, 잡았어. 오, 좋아. 이러면 이기지 않았나? 얘 스탯이 이겼잖아. 안 되지. 한 놈 보내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더 좋았어요. 왜냐? 알차게 해서 1댐 더 올렸어. 다음. 소질이 있으시군요. 하나? 히드라도 있네? 좋아? 든든하죠? 불안도 없는데 꽤 키웠네? 미라우스는 얘가 다른 애들 다 쳐줘가지고 내가 얘 안 만나가지고 2등한 거야. 호민이 형 갔는데? 독성 히드라? 이렇게? 왜 너 먼저야? 잘하면 이겼을 것 같아. 내가 먼저 여기를 쳤어. 여기는 잘하면 할 말 있잖아. 이거 히드라만 긁었으면. 왜냐면 히드라가 스탯이 히드라의 올인이었거든 거의. 그리고 여기서 R에서 좀 나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바로 운이 좋아서 리븐데어 제껴주면은 운의 운까지 붙었으면 할 만하지 않았나. 운의 운까지. 호민이 형 없으면 그냥 가? 2등 2등 뭐야 이거 왜 다 이거 콩등이야. 어? 콩콩콩이야. 6,7 집에 세봤거든요? 계약하죠. 이것도 용냐멀 하려다가 졌네? 이것도 용냐멀 하려다가 지고 이것도 용냐멀. 그죠? 멀록을 내가 어거지로 가져가는 것 같아. 멀록은 빼고 용야만 가도 돼. 그죠? 독성 바르는 거 아니면 얘 나중에 첨보 붙이기도 힘들고. 이것도 용냐멀. 아 이거는 이거 그거 야수. 이거는 그냥 전함. 이거는 용냐멀. 아 용냐멀 아니네. 이것도 전함. 아 이거 내가 아까 한 거구나. 아까 한 거 용냐멀 좀 하다가 전함. 이건 기계. 아 용냐멀에서 멀록은 안 쓰고 나중에 천멀 나오면 그때 쓴다고.
그래 멀록을 어거지로 슬롯 하나 채워가면서 독성 발라가지고 쓰기에는 나쁘진 않은데 막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야. 그죠? 그냥 깡스탯이 더 훨씬 좋은 게 많을 수도. 여기에다 독성 발라는 것보다 그냥 한 이 정도가 더 나을 때도 있어. 체력이 많아가지고. 한 번만 더? 아니 가야 돼. 저 가야 돼. 내일 또 와야죠. 그쵸? 전함이 안정적인데 다 모으면 중매 못 이기는 느낌. 중매가 리븐데어에다가 기계 중매나 야수 하다가 방울뱀 립 골드린으로 빠지는 야수 중매나 그죠? 그렇게 빠지잖아. 그죠? 중매가. 근데 파워는 잘 풀렸을 때 파워는 기계 중매가 제일 세. 황금 알이나 황금 뭐 폭탄 같은 거 해가지고 도발에다가 천복까지 들어가니까 나레리리님 4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매가 더 세긴 센 것 같은데 키우기 어렵지. 블루 00026님 1000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용덱은 별로야. 육성까지 그 칼렉 그 찾기도 힘들고 칼렉코스죠? 그 찾기도 힘들고 중간에 막 스텝뻥 하기도 힘들고. 라뱅스리러님 3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용냐머리 좀 무난하게 그 그냥 깡스탯으로 그냥 밀기가 괜찮고 기계도 나쁘진 않은데 패스트 오랩 육발로 칼렉 찾는 거 아니면 별로인 듯. 그러니까 그 주꾸미한테 나온 거 아니면은 그죠? 주꾸미에서 나온 거 아니면은 뭐 기계는 천멀과 시너지도 가능해서 후반에도 미래 없진 않아. 맞네. 기계 천멀하고 또 해서 아무튼 저는 좀 하면서 느낀 게 쉬운 거는 슈팅 악마가 쉽고 근데 그건 좀 순방용이고 한 초중반까지는 쎄. 그래서 순방용으로 초반에 많이 걔가 때려놔가지고 죽여놓으면은 순방하기 좋고 1등은 하기 힘들고 그리고 쭈아 악마덱은 좋긴 좋은데 타이밍 잡기가 어렵고 그거 나올 때까지 쭈아에다가 침착맨까지 해야 되는데 침착맨으로 해서 이미 피가 깎인 상황이고 거기다가 쭈아까지 해서 키우려면은 쭈아 키울 체력이 별로 안 남는다 그런 느낌이고 야수는 지도자 찾아가지고 하면 그냥 얼추 세거든요. 근데 결국은 5성에서 그거 막 보면서 가야 되는데 야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 야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기계는 뭐 그냥 무난한데 기계도 그냥 어렵진 않고 그리고 용냐멀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 다 멀록은 어려워. 진짜 멀록은 어느 부분에서 째야 될지 감이 안 잡혀. 그리고 청동룡은 제가 봤을 때는 사성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청동룡 사성 올라가면 빗송덱 용냐멀덱 약해지고 근데 사성 가기에는 너무. 근데 용족이 쓰레기가 돼가지고 삼성에다 냅둬야 된다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 용족을 다 써.
기계 대기는 뭐든 다 써 그냥. 그게 문제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용 그거 첨보 용을 사성으로 올리고 쓸만한 용을 삼성에 하나 더 줘야 돼. 용이 컨셉이 후반에도 막 그렇게 센 게 아니고 초반에는 좀 세. 그럼 그 삼성용을 딴 데서 쓴, 그러니까 삼성 정도 하는 파워로 줘야 돼. 그죠? 지금 삼성 그 청동용은 삼성 벨루가 아니야. 히드라가 사성으로 올, 사성이지만 쓸 사람은 쓰잖아. 그런 것처럼 좀 쓸 사람은 쓰는 용으로 가야지 않을까. 4호성에 픽들 중요한 게 몰려있어서 요즘은 그냥 나온 대로 집으면서 빠른 레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사성 잘 안 올라갔거든? 요즘에는 누가 짠 듯이 사성이 쪼르륵 올라갈 때가 있어. 그냥 그 마치 삼성 올리는 그 7코에 하나 사면서 4코로 삼성 올라가는 것처럼 무슨 공식처럼 올라가 요즘에 사성을. 하나 올리고 영능. 그러니까 사성은 가야지. 옛날에 삼성에서 좀 뒤졌잖아. 코발트나 이런 거. 요즘 삼성에서 뒤지는 느낌 아니고 사성 그냥 가서 R 찾거나 그냥 깡으로도 좋잖아. R이 R 찾거나 모듈 그리고 그 용량을 그 재료들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좀 정치하다가 페어 찾아서 불안이나 찾던가 아니면은 세다 싶으면 5성 가서 불안 찾거나 아니면 리븐데어 찾거나 빗송 찾거나. 그래가지고 이게 불안하고 막 그런 거 찾는 사람이 그거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좀 안 풀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잘 터져가지고 성적이 좋았는데 이거 내일 하면 또 이상하게 할걸? 손패 더러우면. 근데 이게 손패가 더러운 게 난 이게 참 어려운 게 손패가 만약에 약해. 근데 리롤 해가지고 내가 찾는 게 있어. 찾을 게 있어. 근데 찾아보기 전까진 모르잖아. 그치? 모르게? 귀가 왜 이렇게 빨개? 그래가지고 만약에 저 할 때 막 7성 그냥 리롤 하다가 끝나는 경우 있잖아. 막 7코 막 8코를 자이언티님 그거는 카페에도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서 끌려온 롤이에요. 끌려온 롤이야. 원래는 저를 되게 많이 아시더라고.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끌려온 롤이라서 좀 그게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뭐 재미가 없었다면 그건 제가 능력 부족이고 열심히 해야지만 뭐 서로 막 분위기가 안 좋았다 이런 거는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저는 가고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책장 정리하기 여기 뒤에 그 파파라미님이 와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럼 와서 하지 마세요. 와서 하라고 하면 저 사람은 와. 자 그러면은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파파라미님 이거 잘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봐요. 오늘 아침에 봐요. 간달프더 블랙님 이렇게 많이 주세요. 아까도 15,000원 15,000비트 주시고 5,0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침돌아지님도 후원 감사합니다. 말랑콩공님 1,000비트 동수? 일단 공지도 써야 돼가지고 요번주 그거 써야죠. 그거 지금 쓰고 가야돼서 호스팅 넣으러 가겠습니다. 호스팅 원하는데 있으면 채팅 쓰세요. 단기시오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아무튼 후원 많은 후원 해주신 간달프터 블랙님 20,000비트 감사드리고요. 말랑공공님 1,000비트와 각종 구독 후원 감사합니다. 블루0002님도 후원 감사합니다. 내일 상황 봐서 하겠습니다. 근데 요번주는 좀 일정이 많네요. 지금 좀 이거저거 많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동수 하고는 싶은데 이게 일주일에 5일에다가 띄엄띄엄 해가지고 이게 잘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퀴즈쇼 피자 MD님 보내주신 그거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방송 안 할 때 짬짬이 하려면 가져가야 돼. 근데 가져갔을 때 너구리가 이벤트 해줄 때 여러분들 안 보여주면 안 되잖아. 안 보여줘도 돼요? 너구리 이벤트? 파파라미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